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오자마자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고 분양 원가는 공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소상공인과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를 골자로 한 내 집 마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민간의 분양가들이 지나치게 과중하게 책정이 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는 분양가는 통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양 원가 공개도 확대해 시장 전반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네 가지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고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성공 사례라며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공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과 성과를 낸다면 고용 불안정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소상공인들과 만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지원과 보상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지하철을 타고 서울 홍대거리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소통에도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배달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경력단절 여성 등 청년들과 만나 현장 민심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선 안 된다며 나는 성평등 가족부라고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